4월 18일 목요일.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멘트를 할까, 어떤 기도를 할까, 그게 또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환경도 또 감사하다 느끼는 하루입니다. 네, 기도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받는 거지 해서 이제 예배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정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주심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첫 은혜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 주인을 바꾸고 성령 인도 잘 받다 보면, 주님만 보고 가다 보면, 깨어 있으면 정말 이 땅에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김을 정말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임을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이 시간도 또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오니, 정말 사단이 다른 생각을 넣어줘도 다시금 깨어 있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태초에 나타난 사단의 정체에 불러 두 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은 성희 언니가 진행하겠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태초에 사단의 별명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하나님이 1인자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영적인 존재라도 천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 위에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존재고,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정을 받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창조주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지, 그지? 그래서 하늘에서 내 쫓겨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이 이 땅, 육의 세계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아시는 분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완전한 계획 속에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질서를 주셨고, 질서 속에서 창조하셨지, 그치?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완전한 책임을 지신 분. 그래서 이 책임을 말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이 핸드폰을 샀다, 아니면 뭐 전자제품을 샀다, 뭐 이렇게 하면 AS 기간이 있지. 1년간은 무료로, 무상으로 고쳐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AS, 영원한 AS,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영원히 AS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야, 그지? 인간을 창조했어. 뭐 하려고 창조했냐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 뭐 하려고 창조했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그지?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 생육 번성은 맞아, 개나 소나. 모든 피조물에게 다 약속한 거거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개도 번성하고, 소도 번성하고, 개나 소나 다 번성하는데, 개나 소나 다 번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원래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 법을 깨지 않는, 이 질서를 깨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원래 처음에 천사를 이렇게 만들었지. 찬양을 담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일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일을 할 때 아름다운, 야, 너 너무 멋있다 하는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질서를 깨버렸어. 내가 하나님 아닌가? 나 이 정도로 찬사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돼도 되겠네? 이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잃어버렸냐면 자기의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져서 존재감이 없는 존재. 그지? 딱 뭐가 되어버려? 귀신이 되어버렸잖아.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이 딱 되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제일 처음 인간이 누구한테 속아? 이 반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계획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공허한 계획이잖아. 허무한 계획이잖아.
말도 안 되는 계획이잖아.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라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완전한 계획.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질서를 깨버리는 말을 누구한테 해버렸냐, 그러면 언약을 간접 전달받은 하와에게 해버렸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아? 얘 말도 맞는 것 같대. 그지? 지금 딱 아리까리한 그 중간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쪽 말을 들어보니까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어보니까 저쪽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밑에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나도 독립할 수 있는데? 그리고 딱 독립을 선언한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지. 선악과 따먹은 그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 그 행위의 속에 뭐가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질서, 내가 주인 되는 질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배제를 해버리고 내가 1등이야. 나부터 시작해. 내가 주인 되는 그 질서. 이게 불완전한 질서지, 그치? 왜? 지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돼. 그런 불완전한 질서를 딱 세워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깬 거지. 깨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지? 죄인이 됐지. 죄인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만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 만물을 섬기잖아.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거기다 갖다 대고 아들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완전한 책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책임이야. 끝까지 책임 못 지는 거. 야,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네가 따먹었잖아. 왜 나보고 얘기해? 손 하나 안 건드리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죄를 짓게 하고는 뭐 네가 그랬잖아. 나 어쩌라고. 책임을 안 진단 말이야. 근데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누가 져주셨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져주셨지. 그게 바로 복음인 거야. 완전한 책임을 져주신 거. 우리가 못하는 그 일.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그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은 영반대고 이 불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공허, 그 다음에 무질서, 질서를 깨버렸으니까 무질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나무인이야. 자기가 법을 내. 그지? 그리고 무질서 다음에 뭐지? 무책임. 책임을 못 져. 지난주에 우리가 혼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혼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공허에 대해서, 이 공허한 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 난 이게 너무나도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뭐 뿔 달리고 막 못되게 굴고 막 저 감옥에 있는 저 사람이 마귀 자녀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 마귀가 임금되는 세상,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의 마귀인데 그 마귀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있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첫 번째 되고 싶고 위에
뭐지? 이 질서를 무시하고 싶고 나 나름대로 막 허망한 계획을 세우고 하, 이렇게 해갖고 막 주식 투자해갖고 이래갖고 막 뭐 어디 막 이게 뭐 분양을 해갖고 이래갖고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냥 내가 누구를 탁 막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계획들 그치?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뭐냐면 빚더미에 앉는단 말이야. 무책임. 책임을 못 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청지기로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 영적인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들을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나전도를 하는데 어떤 나전도를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 그지? 무질서의 속성들,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해. 우리가 멀리 이런 계획이 있으면 1년의 계획 아니면 내 인생의 계획이 있으면 연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연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월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월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아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미친놈이지. 미친놈이고. 그게 우리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거든? 왜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 오늘 하루도, 아,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도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스케줄을 정말 성령이 우리의 스케줄 매니저거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런데 내가 주인인 그것을 딱 내려놓게 되어지면 아 오늘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렇게 틀어서 나의 계획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했나 보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또 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내 계획이 이렇게 어그러졌다 그래서 짜증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거기에 누가 들어가? 내가 주이니까 막 신경질 나지.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 계획이 망가지는 거야? 짜증 나잖아. 그 누가 다 하는 짓이야?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서 그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란 말이야. 그지? 평안을 뺏어가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공허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아, 내 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나도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사역자.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법과 질서 이유가 있어서 세웠잖아. 법이 생명이잖아. 법을 어기면 죽잖아. 물고기에 물 떠나면 죽잖아. 그게 법인데 너는 물 속에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떠나면 우린 죽는데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지?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열 가지 신앙 발판이 법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그지? 그래서 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을 했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영혼 구원, 구원사역. 그거 할 때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내게 있는 사단의 속성,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버려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거를. 아 이게 누구의 모습이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강한 빛이 비춰지면 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개수 죄인이구나 희미한 빛이 비춰지면 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구나 나를 굉장히 크게 봐 근데 점점 빛이 비춰지면 이 아주 그냥 미세한 먼지가 돌아다닌 것 같이 막 다 보이는 것 같이 지금 여기 미세한 먼지가 없는 것 같이 햇빛이 쫙 들어오면 여기서 먼지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잖아 그지? 그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것이 발견된단 말이야. 내가 무슨 죄졌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아,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의 죄까지 밝혀내게 해서 아, 나를 보라고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를 내가 보게 하셨구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살이 어디에 가게 돼 있다고?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가게 돼 있다고. 그치? 자, 공허. 우리가 공허라는 것을 생각하면, 허무한 계획, 무계획은 계획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치? 계획을 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무계획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아예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무계획이지만,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무산된 계획.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 많이 하잖아.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 잘 지키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지? 자, 그래서, 이 공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허무하다. 뭐 마음이 텅 비었다, 허망하다, 허탈하다 이런 말하고 딱 그 뭐지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나 삶의 의미가 뭐지? 다 옆에 다 있는데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가 바로 허망하다, 공허하다, 허탈하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가슴이 벙벙한 상태, 무의미한 상태. 그리고 무가치한 상태. 그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 밖에 다른 계획을 세우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너는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그거 말고 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존재. 난 엄청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내 계획이 없어졌어.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계획이 없어졌어. 그 복음 안에서도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유아교육과 가기 주시는데 신학교 유아교육과를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유아교육 현장의 전도자야. 그래서 나는 훈련을 받고 이 유아교육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 근데 내가 그런 계획을 딱 세우고 났는데 훈련 받고 나니까 유아교육 현장에는 경단녀야, 경단녀. 훈련 다 받고 나니까 내가 거기를 떠난 지 몇 년이야. 1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다시 원장을 해? 어떻게 다시 원장하던 사람을 누가 선생님으로까지 써주겠어? 안 써주지. 밥맛 없어서. 자기 밑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뭐 유아교육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살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 먼저 사역자를 세우는 일 그거부터 먼저 해서 동행해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체질이 되어지지. 묻는 체질은 내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누가 잘했어?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물었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지맘대로 계획 세우고 지맘대로 질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야. 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존재잖아. 근데 내 위에 왕은 누구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에 나는 뭐다? 청직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허무 맹랑한 계획. 사단이 했던 계획은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계획이었지. 그리고 자기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이 이 땅에 내릴 때 쫓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내가 꼬셔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그 똑같은 마음을 집어넣어줬단 말이야. 허무 맹랑한 계획을. 근데 그 말을 믿고 아 내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허무 맹랑한 그 계획의 공갈에 쏟고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에덴을 뺏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 그치? 그래서 거짓말하는 점, 공갈, 허무한 계획이 결국에는 거짓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무가치한 말이 되고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막 그 사람 말 들으면 와 뭐가 될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공약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지. 자,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지? 그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고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왕이네? 그 포도원 청지기들이 그랬잖아. 포도원을 맡겨준 주인이 진짜 주인이야. 근데 청지기들한테 맡기고 잠시 맡기고 갔어. 그리고 소출을 구하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하인을 보냈거든. 그랬더니 아, 이 하인 죽이면 여기 내 거. 지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또 보냈어. 또 죽였어. 또 보냈어.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그랬더니 이는 상속자라. 얘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 교회 현장이야. 그 얘기를 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몸을 맡겨주면 조선놈의 어깨에 뭐 완장을 채워주면 지가 뭔 줄 안다? 셉셉이. 지가 뭔 줄 알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완장을 딱 채워주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된 그런 세상을 꿈꾸는 존재. 아, 내가 최고가 돼서 뭐 다 부리고 다 시키고 하면 되지. 돈 다 모으면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내가 다 부리는 세상이 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사람을 무시하고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단의 속성이야. 우리가 다 이런 속성이 있지. 그지? 자, 요런 속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속성이 있거나 다 마찬가지거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 대리자로 세운 그 사람을 왕처럼 섬기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도 왕 삼지 않고 나도 누군가의 왕이 되지 않는 거. 그것만 잘 지키면 돼. 그지? 누군가 내가 의지하지도 않고 그 사람도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되는 거거든.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그 마음 집어넣잖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지 혼자 하나님 되려고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바보야. 이렇게 속여왔잖아, 그지?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계획을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것저것 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배경도 좋은 부모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오잖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미천인데.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삭했을 때 그때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맡겨주신 자다. 청지기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찬란한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면 그것은 허무한 존재가 되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허망한 존재가 되지. 자, 천사가 있어야 될 곳은 누구지? 바울이 얘기했지. 나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뵀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온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지. 둘째 하늘이 뭐냐면 영계란 말이야. 천사의 세계. 그래서 그 둘째 하늘에서 뭘 하면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찬양하는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3층 하늘을 넘보다가 내가 하나님 보좌를 넘보리라 하다가 뭐마저 뺏겼어? 자기가 있어야 될 2층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공허한 존재가 되어져. 쓸모없는 존재가 되죠. 어디에서도 존재감이 없다. 내가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유치원 원장이다 하면 그 자리에서 알아주는 거지. 그 자리에서 자격증 알아주는 거지.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데 취직하는데 그걸 딱 갖다 내면 그리고 어쩌라고.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 없는데 뭐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치?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2층 하늘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없으면 공허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어디에서도 존재감이 없다. 자, 2층 하늘에서 찬양도 못하고 1층으로 내어 쫓겨났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연계해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지, 그지? 그래서 인간을 속이는 허무맹랑한 존재,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네. 전하는 자도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지만 자기가 하나님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자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또 변질이 되어져.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권사가 되고 했던 사람이 감히 목사에게, 감히 장로에게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되어진단 말이야. 그게 누구의 속성을 닮은 거야? 사단의 속성을 닮은 거지. 사단에게 속은 거지. 뱀에게 물린 거지. 그렇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중심을 오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지도록,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주신 거야? 도대체 왜 나를 구속하시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 상황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사단이 딱 역사하면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이 불평거리가 되어지거든. 야, 이 상황이 성경 읽으라고 주신 최고의 상황이구나. 감옥 가서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왜 내가 자기가 잘못해서 간지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오해하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중심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중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중심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존재. 그래서 사단은 오해, 성령은 이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이랬을 거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중심을 오해하고 증오하도록, 그리고 자꾸 중간에서 여기서 이쪽 말, 여기서 저쪽 말, 자꾸 이간에서 사람과 그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었는데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간이 되어지고, 그 사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 그 누구의 역사야? 사단의 역사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돼.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지? 자,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창공을 나르면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질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이 없으면 그 공간은 공허하고 그 존재는 허무한 존재가 된다. 화장실에 변기를 닦고 닦아서 거기서 밥을 말아 먹어. 밥은 거기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사람들이 거기 밥 말아준다고, 이거 깨끗하게 닦았다니까, 소독도 했다니까 밥 먹을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숟가락이 화장실에 있다. 그럼 우리 치약이 그 속에 들어갔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거 버리잖아, 칫솔. 그렇잖아. 그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이 없으면 그 공간은 공허하고 그 존재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진다. 내가 잘 얘기하는 그 출산 준비물. 가득 채워놨거든. 공허하다, 허무하다. 공간이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인데, 공간이 비어서 비은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뭐지?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그것을 누릴 사람이 없어. 우리 하나와 지금 정원이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뱃속에 총명이가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총명이가 태어나면 목욕 다라이도 필요하고, 또 뭐 구루마도 필요하고, 이게 촌스러운 말이 자꾸 나오는데, 구루마가 아니라 뭐죠? 유모차도 필요하고, 별의별거 다 필요한데, 이런 거, 태어나면 이런 거 해줘야지, 뭐 신발도 사다 놓고 다 방에다 다 꾸며놨어. 총명이 방을. 근데 아이가 유산됐습니다. 사산됐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그 방을 볼 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가 없으면 공허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지. 허무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지. 부모의 마음도 더 허전한 거지. 준비한 만큼 더 허전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래서 만물이 다 있어도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없는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 근데 그 만물을 다스릴 인간이 없는 그 상태를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의 상태가 딱 그 상태야. 아,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근데 2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 뭐라고 돼 있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는 무슨 상태였냐면 사실은 나무가 막 자라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자라날 씨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하신 거야. 근데 그 씨나 그 나무가 자라게 할 경작하게 할 사람이 없어. 그걸 다스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지? 하나님 분명히 창조했어. 근데 무슨 상태로 있는 거야? 씨의 상태로 있는 거야. 땅 속에 있는 상태로. 그리고 밭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딱 무슨 상태지? 공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 이 상태가 다 창조했는데 그걸 누려줄 사람이 없어. 어떤 남자가 성공을 했어. 집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 옛날에 그 뭐지? 짱고모의 남편 그 신병의 우리 저기 고모부가 그랬거든. 결혼하기 전에 집도 마련해 놓고 정원이 있는 집이었어. 그때 당시에 부산에. 그리고 뭐지? 반지꼬리까지 그 뭐야? 옛날에 바느질 당식 있잖아. 그거 구정 뜨개질 하는 그 대바늘, 그다음 구정 뜨개질 바늘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있었어. 근데 뭐가 없어? 그걸 누릴 여자가 없어. 그걸 갖다가 무슨 상태? 허무한 상태. 근데 이 남자가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집에서 살게 해야지 하고 다 해놨는데 여자가 없어. 너무 허무해. 나 혼자 살아도. 근데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와. 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지. 그거 이해하지. 그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왜 훈련을 받았는 줄 알아? 이 훈련의 귀중함을 알고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다닐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훈련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없어. 그럼 팀사역자의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되냐면 허무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야. 그치? 바로 그거니까. 자, 육은 왜 만들어 놓으셨냐?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영혼의 장막집이야. 우리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성전이야.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인 거야. 그냥 불신자인 거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육신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이 인간은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야? 껍데기만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래? 속이 비었어. 텅 빈 상태, 공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 그지? 영혼이 없는 상태의 육은 미완성이다. 시체다. 그치? 옆에 어제까지 나하고 함께 동행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했던 그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옆에 늘어누워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뭐지? 시체인 거야. 영혼이 떠난 거야. 육만 있어. 그러면 그 시체하고 같이 자나? 이 여자가? 이제 어디다 넣어야 돼? 관 속에다 넣어야 돼.
그때부터는 그 시체를 불신자들 무서워하잖아. 그치?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영혼이 없는 상태의 육은 미완성이고, 시체같이 무의미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그거 우리가 냉동실에 딱 집어넣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던 그 사람을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맨날 며칠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야. 그리고 그 시체가 썩을까봐 냉동실에 집어넣잖아. 무가치. 자, 모든 육의 세계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그지? 육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 꽃을 한번 봐봐봐. 나무를 한번 봐봐봐. 파란 하늘, 그 하늘을 한번 봐봐봐.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지? 그런데 그 육의 세계 그 자체로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왜 무가치하냐면 그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청각의 도구로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형상이 깨져버려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바디랭귀지 하려고 그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이런 걸 만드셨구나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뭐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육을 배채워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와.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나는 너희들의 배를 살찌워주려고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도망가잖아. 그지? 영과 육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영이 중요해. 육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 영이 중요한데 이 육이 무엇을 위해 있는 거야? 영을 위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꾸로 육이 중요해. 그리고 그 육을 위해서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걸 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육을 위해서 하라. 그게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이 따라오는 거거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영적인 거고 그게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그게 있어야 될 이유야. 이렇게 와야 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허무한 상태고 공허한 상태지. 그지?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할 때 영을 위해 육이 존재할 때 비로소 육은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 육이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3절에 있는 말씀을 요거 끝까지 내가 다 저기를 적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찾아서 63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아니 끝까지 했나? 아니 중간에 빠졌어. 점점점점 있어. 요한복음 6장. 다 옮겨 적으려고 하니까 6장 51절에서 51절에서 63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구약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누구 얘기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이걸 먹지 않고는 매일매일 먹었잖아. 그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 얘기하고 있으시냐면 예수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얘기를 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막 오병이어의 떡 기적 나눠주고 하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내 무슨 문제 해결되겠구나 하고 오는 사람들, 그 가짜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 얘기했더니 다 떠나가니라. 그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먹어? 이러고 이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근데 이 영적인 말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이었어? 이렇게 다 떠나가고 12명 남았더라. 그 중에 한 명도 마귀니라. 항상 마귀는 끝까지 존재해. 그치? 자, 창조의 질서를 깨고 물고기가 땅에 있다거나 새가 바다에 헤엄치고 다니고 싶어 한다거나 나무가 땅에서 그 뿌리가 뽑혀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창조 질서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지? 공허, 속이 빈 것인데 속이 텅텅 비어있는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지? 공허라는 그런 말이. 그런 것인데 그게 딱 뭐와 마찬가지냐면 우상이야. 자, 우상은 겉모양은 딱 있지. 그지? 불상, 우상.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해. 우리가 그 뭐지 그 만리장성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근데 그 속 안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 아무리 커도 나는 생명이 없어.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면 피조물이거든. 근데 우리보다 더 크게 지어놓고 복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왜냐면 겉모양만 보는 육안의 눈이 밝아졌잖아. 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게 뭐야? 그들의 눈이 밝아. 무슨 눈이 밝아졌어? 육안의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속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중심을 볼 수 있는 그게 없고, 그 사람의 허우대만 볼 거고, 저 사람, 무슨 대학 나왔대. 뭐, 박사래. 뭐래. 이거에만 사람들이, 겉모양에만 다 기죽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지속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벙벙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상의 상태인 거지. 생명 없는 우상, 껍데기, 겉모양만 그럴듯한 거. 그것은 죽은 거다. 회칠한 무덤이나 마찬가지라. 겉모양은 멀쩡한데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 가족묘잖아, 이스라엘은. 시체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근데 그것은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해놨어. 자, 물속에 없는 물고기, 그리고 형체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것, 다 가졌는데 누릴 수가 없는 것, 소유는 했으나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 다 있어. 근데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공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지? 보이는 가지와 나무는 무성한데, 겉으로 보기에 나무가 와 무성하다. 근데 뭐가 썩어 있어? 뿌리가 썩어 있어. 그럼 이 나무는 앞으로 썩어 갈 거잖아. 지금은 무성한데.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이 바로 그런 상태거든. 지금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배터리에 저녁에 충전을 하잖아. 이거 핸드폰. 그러면 이게 100%가 된단 말이야. 이거 딱 빼고 다녀. 자기가 완전한 것 같지. 근데 얘가 점점 어떻게 돼? 80%, 70%, 20%, 10%. 이게 무슨 상태야?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지. 항상 어디에 이게 꽂혀져 있어야 돼? 충전기에 꽂혀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충전기가 누구야?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엄청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점점 그 배터리 달아져 나가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사람의 죄인됨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유광수 목사님,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배터리가 충만한 상태였거든. 근데 자꾸 헛소리를 해. 육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배터리 방전된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막 끝까지 붙쫓아가는 그 상태를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교회를 보고, 현장에서 나를 보고, 현장에서 사람을 봐야 돼. 안 그러면 몰라. 우리 그 뭐지? 지점장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은 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론적으로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설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갑자기 청약 철회가 들어오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설명을 잘못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현장의 상황을 모른단 말이야. 나는 내가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장만 했어. 그냥 뚝 차려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유치원의 선생님으로 딱 취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유치원 안 한대. 새로운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 자리가 너무 탐나는 거야. 유치원 원장 자리가. 그래서 자기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어. 근데 목사님하고 대립이 돼서 저기를 해갖고 자기가 집에 가서 그 뭐지? 그 사표를 딱 던지고 집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아, 나는 유치원 원장에 관심도 없고 나는 목회만 할 건데 근데 저분이 저렇게 원장님을 하고 싶어 하니 그냥 구슬려가지고 박성희 선생님이 좀 구슬려가지고 와갖고 여기 좀 앉혀놓으라고. 그리고 20명이 안 되면 할 생각하지 말라고. 20명이 안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발품 팔아갖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집구석 형편을 내가 다 알겠어.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 엄마들이 그 아이를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모집된 상태에서 딱 우리는 선생님이 되잖아. 그러면 각 가정의 그 상태를 다 모르거든.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길 잃은 영혼,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지. 현장에 널브러진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본 사람들이 없어. 나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몰라.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러거든. 정말 현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볼 때 우리는 11조 내놔라, 건축원금 내놔라 그런 소리 못해. 진짜로. 성도들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 말씀 들어주는데 말씀 고 조금 요만큼 딱 준비하고 응? 다 뺏겨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는 응? 당당하게 11조를 받아먹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어디까지 했냐. 자, 그래서 지금 봐. 소유는 하나, 했어. 소유는 했으나 그 뿌리가 썩은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지.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겉에 테두리만 뭐야? 무늬만 선지자야. 무늬만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세운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 그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목회자라는 사람,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지금 뭐가 됐냐면 종님이 돼버렸어. 종님을 잘 섬겨야 된대. 아니 종이라며.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잖아. 근데 자기 발 닦아달래.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러면 복 받는 줄 알고
막 강대상 위에도 못 올라가. 기어서 올라가 그냥. 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뭐가 거룩해. 다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청지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가감해서 성경에다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 내가 헌금 얘기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얼마든지 여기서 뽑아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내 뜻을 가감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어지면 타이틀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허무한 허우대만 멀쩡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이고 저 목사가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권사가 장로가 욕을 먹는단 말이야. 허우대만 멀게. 근데 바깥에서는 알아. 내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멀찌감치서 봐야 돼.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몇 규빗? 그 규빗을 띄고 가라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해서가 아니야. 멀리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요단강을 제대로 건너가는지 안 걷는지 그걸 보고 건너가란 얘기야. 증인을 보고. 근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쫓아가다가 같이 빠져 요단강에. 그렇게 규빗을 걸쳐놓고 하란 얘기는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아 목사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거든. 자 영적 전문가 타이틀만 있어. 나 신학 박사인데. 이거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지. 타이틀만 믿고 무조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겉만 보고 믿잖아. 아우, 근데 목사님인데 뭐 평신도보다 더 옳은 말 하지 않겠냐? 거짓 선지자. 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쫄딱 망하면 하나님이 신학교 보냈대. 그래서 목회사 된 사람들 너무 많아. 누가 쫄딱 망하고 오래. 자기 일도 할지 몰라서 쫄딱 망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쫄딱 망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 목사 되게 했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부른 거 아니거든. 사실은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그 계획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복음 못 전해. 그럼 복음이 막히지만 않도록 또 하는 게 그게 구원사역의 방향이야.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또 타락한 제 엘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 엘리의 아들 홈니아 비누하스 대제사장이었거든.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타락했단 말이야. 그리고 악한 왕 사울. 왕을 시켜줬더니 하나님이 인정해서 왕을 시켜줬잖아. 근데 그 자리에 가갖고 청지기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딱 사단이잖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뭐지? 정훈이가 얘기한 거. 꿈은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로 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요? 어떤 장로가 돼야 될까요?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까요? 그치?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난 선생님 될 거야. 왜? 철밥통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돼. 그러다 보니까 철밥통 안 되면 다 깨고 나와. 사명이 없는 거지. 그냥 선생님, 그냥 목회자, 그냥 뭐 군인. 왜 군인이 됐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웃기고 앉았네. 철밥통이니까. 그러면
그게 허우대만 멀겄고 안에 내용, 사명이 없단 말이야. 사명이 없는 걸 허무한 거라 그런 거야. 이게 내가 왜 됐어? 119 구조대가 내가 왜 됐으며, 경찰이 내가 왜 됐으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공허하고 허무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자격증 시험 있지. 자격증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국가 자격증이 생겼다. 그러면 뭐 요양사 자격증 생겼다. 그러면 우르 가. 왜냐면 첫 번째 생길 때는 그냥 막 주니까 그냥. 그 자격증 따갖고 와서 그 사람 자격증 있어? 내가 유치원을 그 뭐지? 그 유아교육을 나왔는데 나왔다고 뭐 몇 급 교사 자격증 있다고 자격이 있는 거야? 아니야. 누가 인정을 해야 돼? 나한테 애들을 보내는 엄마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일단은. 그리고 이 밑에 와서 배우는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야.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옛날에 우리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1급, 2급, 뭐 실기교사 자격증 있어. 그래서 그 자격증에 따라서 월급이 차등이 돼. 난 몇 년 동안 그 경력, 10년 경력, 그 월급을 주거든? 근데 그때 그 뭐지? 강현주 선생님. 그 선생님은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 그냥 그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막 이랬는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너무 이뻐해. 근데 내가 그 선생님을 보조 선생님으로 유치원에다 썼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진짜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야. 근데 이 선생님한테 내가 월급을 더 주잖아. 더 주고 싶어. 더 주잖아. 옆에 있는 선생님은 나는 왜 더 안 주냐. 모르게 줘야지. 모르게 줘야지. 알게 주면 어떻게 되지? 나는 몇 년 경력 있고 나는 유아교육 뭐 4년제 나왔고 2년제 나왔고 몇 급이고 이러면서 더 달라고 저기를 한단 말이야. 더 받을 짓도 안 하면서.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야. 껍데기만 의사고 껍데기만 간병인이고 지금 의사들이 왜 이렇게 데모하고 뭐 의사 많이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그 뭐지 병원에 갔다 오면 영수증 받지. 돈 내고 영수증 받지. 거기에 급여, 비급여가 있잖아. 급여는 공시된 가격으로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급여는 뭐냐면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야. 근데 비급여 항목은 뭐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병원에서는 이만큼 받고 어떤 병원에서는 요만큼 받고 이게 지금 저기가 안 됐거든. 근데 지금 그 건강보험 그 저기 건보에서 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비급여를 잡겠다는 거거든. 천차만별이야.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병원비에 쿠팡화를 하겠다는 거야. 쿠팡이 뭔 줄 알지? 쿠팡에 딱 들어가면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딱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의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모자라냐면 의사는 엄청 많아. 가정의학과, 내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병원 딱 조그만한 병원에 동네 병원 차릴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어떤 의사를 안 하겠다는 거지? 다크서클 이렇게 해갖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진짜 중환자를 다스려야 돼. 그런 의사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동네 병원에 의사가 딱 돼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실장 하나 두고 실손이 있으시죠.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실손 이 그 저기를 누가 올려놨냐 그러면 병원에서 다 올려놨어. 그걸 잡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내는 내놓지 않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사 많이 뽑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거에 반대한다고 다시 뭐 혁신하자 그러니까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거라며 새롭게 태어나자는 거라며 이노베이션.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그 전 단계로 가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 좋은 전 단계. 내가 조그만 데라도 원장 차려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자는 거야.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야. 사명 있는 의사가 없는 거야. 진짜 의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게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게 교회 현장이고 그게 전문가의 현장이고 법조인의 현장이고. 그치? 자, 그래서 호세아에서에 보면은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회에서 이런 성경 앞에 읽어줄까 안 읽어줄까? 내가 찾아서 읽어야지 이런 성경을 알 수가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너 제사장 못 되게 할 거야. 제사장이 됐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잊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가르치니, 그지? 나는 네 자녀들도 잊어버리라. 네가 세운 그 사람들도 난 인정하지 않아. 왜? 틀린 거 가르쳤으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번성이 되거든. 근데 더욱 범죄를 한다.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내가 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뭘 먹고? 십일조 먹고. 내 백성의 그거를 먹으면서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목사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어. 다 동일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역할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야. 이런 거는 안 읽어줘. 그리고 후딱 지나가 버려. 그리고 내 나중은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야 삼창하고 뭐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딴 거나 하고 앉았단 말이야. 자,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 31절. 이것도 성경 안 읽었을 거야. 안 읽어준다니까. 내가 찾아서 읽어야 된다니까. 아, 구약에도 이랬구나. 신약에도 이랬구나. 뭐라고 돼 있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가 누구야?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들이 뭘 예언한대? 거짓을 예언한대. 육적인 것만 얘기해. 영적인 거 얘기 안 하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거 풀어 얘기하고. 그게 거짓이잖아.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작은 교회 목사님 할 때는 굽신굽신하고 국도 퍼다주고 뭐도 퍼다주고 차량 운행도 다 해주고 하지. 조금만 몇 사람 모이면 아, 당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권사 장로 세우겠습니다. 조금만 더 커지잖아. 그분이 왕이 되신다니까. 종님이 되신다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아, 목사님 말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내 백성은 또 그것을 뭐 어떻게 여긴다고? 좋게 여기니. 성도들은 아, 그게 맞는가비요 하고 쫓아다닌단 말이야.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 신약에도 그래. 예수님 시대도 그래. 응? 왜?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소리가 커서? 자, 일시적으로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우르르 따르잖아. 목사님 말이라고. 선지자, 제사장, 왕, 목회자, 전문가 타이틀만 보고 영적인 전문가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 성경 덮어놓고 믿는 무식한 사람들.
거짓 예언을 해도 목사님 말이잖아. 아, 신학 박사래잖아.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겠거니 하고. 그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휘둘려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맞겠거니. 다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지금. 아무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잖아. 자, 무턱대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지름길. 그러나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얘기한? 불신자한테 얘기한 거야?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맞아 죽었어.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잘못하면. 그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전부 다 화 있을진저 누구 얘기하고 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다 그리 얘기하고 있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역 말년에 이렇게 이 쓴소리를 하고 갔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야. 지금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이거 지금 썩어 빠지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적이 누구한테로 올까? 그 사람한테로 오겠지. 그게 우리가 죽는 거야. 십자가를 못 박히는 거야. 한번 읽어볼, 돌아가면서 읽을까? 5절씩 읽을까? 10절씩 읽을까? 10절씩 읽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할 것이요.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한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은 자의 작품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본향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와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에 두고 이르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무너뜨려질 예언하시다. 거기까지. 자, 24절도 예언해야 돼? 아니, 아니, 예, 23절 끝절까지.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어디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야? 교회를 향하여. 근데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 아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도 그렇게 읽었거든. 근데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더라고. 그리고 현장 바깥에 나가서 정말 했더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를 출교시켰듯이 그대로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 그지?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 교인을 만들어. 우리 교회 교인이야. 뺏어가지 마. 장로교회 교인입니까? 천주교회 교인입니까? 감리교회 교인입니까?
그게 왜 필요한데?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 여기 성경에 감리교, 천주교 있어? 없잖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고. 왜? 자기가 천국문이니까, 기준이니까. 예수가 천국문이고 기준인데 예수를 안 가르치고 담임 목사 누구의 교회에?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거야. 예수님이 이들을 미워서 그랬을까? 크라이 아웃 한 게 왜 그랬다고?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알아듣고 귀 있는 자, 이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 저 사람 진짜 이거 아닌데, 이 영적 지도자가 이게 아닌데, 그 뭐라 그러냐면 주니 절이 싫으면 나가면 된대. 그래 나가면 돼. 근데 그 사람은 어떡하냐고. 근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욕먹기 싫어서. 지금 당장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이 얘기는 정말 해주래 하면 내가 욕을 먹어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지금 그 사람은 마음이 아파. 뭐라고? 감히 목사한테? 뭐라고? 내가 장로인데 장로 앞에? 감히 평신도가 막 부글부글 끓다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라면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 내가 거짓 목사였네. 내가 거짓 선지자였네. 내가 바로 타락한 제사장이었네. 내가 사울왕 짓을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구나. 지금 교회가 소왕국이거든. 왕노릇 하고 있어 지금. 이런 현장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그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역사 안 해. 근데 수많은 무리들은 다 누구를 따라?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타이틀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선택했지? 먼저? 그들이 잘나서 선택했다 그랬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이라서 선택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선택했지? 연약해서. 호랑이는, 사슴은 딱 나누면 지 혼자 뻣뻣뻣 하다가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지가 찾아먹고 해. 근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AS가 필요해. 정말 연약한 존재. 밀림에다 탁 던져놓으면 다 죽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을 줘서 그 인간이 이 만물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야.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백성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먼저 불렀고,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저들을 더 사랑해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빠져 있었어? 선민사상에 빠져.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대. 우리만 선택했대.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놓치게 되어지면 한때는 찬란하지만 그야말로 이름만 선민인, 하나님의 유대인, 그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 다 했는데요 근데 몰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아,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몰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아, 이 선민들이 어떻게 왜 선택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아수르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 애굽의 포로 속국으로 집어넣어. 거기서 깨달으라고. 육적 유대인들만 그럴까? 우리도 먼저 믿은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영적인 유대인. 근데 선민에 빠져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사랑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한데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저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은 나타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대. 아들들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누려. 하나님과 대화를 해. 하나님과 동행을 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들도 기도응답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섬긴단 말이야. 이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정원이처럼 하나님 누리고 싶어. 나도 임 하나처럼 하나님 누리고 싶어. 이러고 다 쫓아온단 말이야. 그게 전도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선지자, 제사장, 왕, 목회자, 전문가, 이 땅에 뭐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그런 모든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세워놨는데, 그지? 선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괜히 나를 뭐로 세워준 줄 아세요? 이러면서 저 장로입니다 이러더라고. 어쨌다고 장로가. 장로면 더 섬겨야지. 자, 사단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자격증, 그리고 석박사 학위,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하지, 그지? 이런 데 미쳐 있잖아. 수많은 전문가들을 배출해낸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지, 사명을 잃으면, 중심을 잃으면 전문가 타이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허가낸 도둑놈들이 된단 말이야. 성도들 11조 축내는 도둑놈들이 되어진단 말이야. 허가낸 도둑놈. 현장에서도 그렇잖아. 윤리와 법을 깨면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의사들. 그리고 약자가 아니라 법을 어긴 강자 편에서 돈 많이 주니까, 수익료 많이 주니까 판결을 흐려버리는 법조인들.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만들어 팔아먹는 약사들. 다 짜고 치는 고수돕이잖아. 백성의 혈세를 빨아먹는 정치인들. 뭐? 우리를 위해 하겠다고? 올라가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잖아. 세금 빨아먹잖아. 왜 막 그 뭐지? 지금 수요일날 했던 게 뭐야? 그 사람들. 총선.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면,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시면 왜 그랬지? 올라가서는 다 이용해 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놔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명 없이 아는 것만 많은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어. 우리가 아는 만큼 그걸 또 이용해서 위험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거든. 중심을 잃으면, 사명을 잃으면 허우대는 멀건 공허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무가치한 존재, 그가 가진 타이틀, 명성이 무의미하게 되어져. 아이고, 욕을 먹게 되어지지. 짓밟히게 되어지지. 이름만, 타이틀만 그럴듯하고 사명 없는 자.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자. 오, 목사래. 오, 판사래. 이러고 우르르 쫓아가는 그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자. 공허한 존재지. 유명무실한 자. 자, 교회는 과단 성전 건축으로 수십억대 은행 융자빚에 빚독촉을 당하면서 속은 걱정과 염려로 썩어가는데, 대외적으로는 나 총회장이야, 나 당회장이야, 나 큰 교회 목사야, 나 유명한 목사야.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거든. 근데 그게 다 뭐야? 빚더미야. 뒤에서는 은행에서 이자 내라고 난린데. 근데 그런 뒤에 배경을 모르고 사람들은, 오, 큰 교회 목사님 너무 좋겠다. 차도 막 큰 거 타고 다니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다 공허한 존재, 지금. 빚만 물려주게 생겼어, 지금. 우리나라에 빚 없는 교회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이렇게 안 하고 그 교회도 필요 없단 말이야. 사실은 진짜 금송아지 같아.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론이 야, 금 가지고 와. 이래갖고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놨거든. 근데 지금 오늘날 보이는 송아지가 뭐냐면 교회 건물이야. 그것만 보면 와, 멋있다. 야, 부흥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야, 저 빚을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빚더미구나. 그리고 숫자만 많았지 제자 한 명이 없어. 옆에 사람 갖다 주면 복음 한번 전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제자로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얼마나 허무해. 그지? 그래서 유명무실한 자, 실속 없는 허망한 자.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부러워가지고 나도 큰 교회 목사님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러고 앉았어.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큰 교회 목사인데 하고 막 경호원도 쫓아다니고. 목사님한테 경호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뒤로는 빗독촉이 자꾸 오니까 이 빗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건축 헌금을 끌어내지? 막 축복 얘기하면서 응? 가이오 장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응?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막 하니까 막 성도들은 모르고 자기 집 팔아갖고 전세 가면서 전세에서 월세 가면서 건축원가 엄청 내놨어. 근데 그거 갖고 지금 탈세를 하고 사단 법인을 만들어 놓고 사단 법인 왜 만들어 놓게? 법인 왜 만들어 놓게? 세금 탈세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단 법인이네요. 그래서 사단 법인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은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자들도 허망한 존재. 다 둘 다 이렇게 허망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이런 사람도 되지 말고, 그런 내가 되지 말고, 진짜 실속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실속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 너무 감사하다. 뭔가 큰 계획은 없어도 오늘 내가 행복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가다듬고 준비가 됐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어질 때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사람 붙이거든. 그땐 전도가 되어져. 그럼 너무 신나는 전도죠. 사도행전적 전도를 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 바울과 아나니아가 지네들 노력해서 만났어? 붙여줬잖아 하나님이. 그런 만남.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기도가 정원인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아침 시간이나 이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것이 더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픔 가운데서도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